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페달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세가 어떤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올라가셔서 페달링을 한번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타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자세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앉아서 타볼 테니까 네. 한번 제 자세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페달링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자. 페달링을 할 때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째, 발목. 둘째, 무릎. 셋째, 엉덩이. 이 세 가지 축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발목이 고정되지 못하면 발목이 오르락내리락 불규칙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무릎과 엉덩이가 고정되지 못하면 다리가 벌어지고 좁혀지기를 반복한다. 올바른 페달링의 자세로 쓸모없는 동작들을 줄여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발목이라든지 무릎, 엉덩이 부위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들을 교정을 시켜드릴 거니까 다시 위에 올라앉아서 한번 페달링을 조금씩 해볼게요. 페달링을 하실 때 발 앞쪽에 긴장을 조금 주시고요. 지금처럼 발목이 각도가 이러한 상태로 고정이 된 상태로 한번 페달링을 해볼까요? 그렇죠. 앞꿈치에 힘을 주시고요. 그렇죠.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한번 편안하게 타보세요. 예.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보시고 편안하게. 예.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목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볼까요? 자, 무릎을 보게 되면 이 무릎이 벌어지는 것도 힘의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릎을 안으로 모을 필요는 없고요. 이 탑튜브와 나란히 수평을 이루게끔 페달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상체의 떨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손실되는 부위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